101의 박지훈 씨를 우리가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지훈 씨가 나와요. 네. 길 쫑긋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1의 박지훈입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네. 저는 최일구 아저씨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세요? 네네네. 아나운서로 네, 활동을 지금 많이 보고 네. 있습니다. 박지훈 씨, 저 화면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저 사진도 확인하고 정말 잘생기셨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네네. 더 하고. 네. 저 지난주에 최일구가 저 TBS 교통방송에 허리케인 라디오 MC 됐다고 기사가 인터넷에 났거든요. 네네. 거기에 저 박지훈 씨가 첫 손님으로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덧붙여서 기사가 났어요. 근데 네네. 그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네. 저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101의 박지훈이 나온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근데 도대체 거기 왜 나오는 거야? 거기 왜 나와? 우리 지훈 오빠가 거길 왜 나가?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최일구 선생님이 살짝 아 내가 진짜 아이돌이랑 거리가 먼가 보다 상처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 죄송하면 저 이름 좀 한번 불러줄래요? 네, 네 뭐라고요? 저 이름 최지은이거든요. 네. 제 이름 한번 불러. 네. 사랑합니다. 너무 이 방송 너무 좋네요. 박지훈 씨. 네, 네, 네. 지금 최지훈 아나운서가 좋아 가지고 하우 너무 환해졌어. 아, 그러면 한 김에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지훈 님, 내 마음속에 저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가지고요. 뭘 저장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게 유행어예요, 요새. 아 이게 유행어라고요? 예, 이거 이거 모르시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박지훈 씨? 어떤 때 저장을 뭐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면 뭐 머릿속에 저장한다 네, 이게 네, 아니라 네. 그냥 애교로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이렇게 손가락 네, 네모로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저장? 취소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룩하면은 우리 최일구 DJ도 빼놓을 수 없고 또 박지훈 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박지훈 씨 혹시 새롭게 뭐 뀨뀨 꺄꺄 이거에 이어서 또 뭐 만든 거 있어요?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서 처음으로 밝혀주세요. 아니 근데 아직 그 내 마음속에 저장 같이 임팩트 큰 연구가 네. 예, 그렇게 생각난 게 딱히 좋은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반응을 보고 소속사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 근데 아예 그게 없어요. 아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그래 준비 중이구나. 계속. 네네. 아. 완전 그냥 아예 초기 단계라 가지고요. 어 그래요. 누나는 뭐든 다 이해해요. 아니 근데 오늘 뭐 팬들이 문자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지금 네.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박지훈 씨한테 궁금한 게. 오늘 뭐예요? 점심 뭐 먹었냐? 오늘 점심 뭐 먹었냐? 박지훈 씨한테 네. 그 질문을 해달래요? 네, 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저는 요새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 점심은 방울토마토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점심을 방울토마토를 먹는다고요? 네. 밥을 안 드시고? 네. 아이돌이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몸을. 아, 어떻게 해. 지금 젊을 텐데. 아, 그러게. 어떻게, 뜨끈한. 아, 몸 관리하느라고. 그쵸. 아, 고생 많구나. 이렇게 해야 아이돌 네. 그룹 요새 경쟁력이 있대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방탄소년단 엑소 101이 그 왜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 시상식 보이그룹상 두고 투표 중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 네, 네. 예, 자신 있으세요? 거기서 1등 할 자신? 아무래도 이제 대선배님들이랑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냥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서 예.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시중을 둬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 엑소 101 세 팀 중에 누가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냐? 보이그룹상을 보이그룹이냐? 네, 이제 팬들이 투표를 하는데
아, 이제 101 지금 박지훈 군께서는 네. 박지훈 군은 네. 이제 본인이 좀 겸손하게 네. 뭐 이렇게 경쟁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요. 박지훈 씨 네. 문자가요. 방울토마토 먹었다고 하니까 지훈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성장기잖아. 많이 먹어야 돼. 지훈아 다이어트 무리하지 마. 그걸로 어떻게 버티니? 그러다 골다공증 온다. 저기 문자. 지훈 씨. 네네네. 저 실례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저 이제 곧 20살 됩니다. 오, 아직도 10대. 아직도 10대. 20살. 예. 네. 그러면 아, 나 10대인 줄 알았는데 20살이면 뭐 20대가 됐구나. 아, 이제 그 곧 20살이 되네요. 아, 예. 99년생. 맞죠? 99년생. 네, 맞습니다. 아, 99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네. 최혜구 씨. 뭐 하셨나요, 그때? 99년에. 99년에. 99년이 몇 년 전이세요? 2000년 앞두고 1년 전. IMF 시절이었네요. 그죠? 아. IMF 시절. 저는 그때 보도국 기자하고 있을 때. 네. 예. 예. 그래요.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제 컨셉이요. 이 노래 모르면 아재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는 아저씨 여러분들을 좀 아이돌 노래 소개해줘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자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마련한 코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저희 코너에 그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위해서 꽃길을 네. 위해서 뭐 유행어 한 번 더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유행어나 아니면 아, 네. 뭐 좀 응원의 메시지? 네, 뭐 유행어로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돼요. 아, 네, 허리케인 라디오 내 마음속에 최우장.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 허리케인 라디오, 내 마음속에, 자자장! 이렇게. 아. 많이 나으셨어요. 박지훈 씨, 그, 네, 오늘, 네. 원원의 그 강다니엘 씨도 나오기로 했는데, 강다니엘 씨는 오늘 많이 바쁜가요? 네, 다니엘 형은 지금, 이제, 스케줄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소개하지 못하게 됐네요. 네. 네. 광고 촬영 때문에 원래는 해주기로 했는데 스케줄이 좀 꼬였나 봅니다. 사정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어요. 바쁘신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코너를 제가 진행하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